안녕하세요. 당구생활입니다. 아, 오늘 저 멀리 경상북도 예천에서 또 고객분이 한 분 올라오셨어요. 구독자님이 올라오셔서 주행 충전기하고 뭐 파워뱅크하고 이렇게 매립을 해달라고 하셨는데, 아, 차량은 그랜드 스타 X고요. 주행 충전기 인버터, 2kg 인버터, 그 다음에 파워뱅크 400A. 어떻게 매립했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우선 이 차는 그랜드 스타 X고요. 엔진룸에 본네트를. 이분은 보통 우리가 주행 충전기를 차량 운전석 뒤쪽으로 해서 파워뱅크를 설치를 하는데, 이 차는 오른쪽으로 설치를 했어요. 그래서 전선이 이쪽에서 이렇게 타고 이 왼쪽 전선 출구로다가 나갔습니다. 그리고 이쪽 조수석 옆으로 쭉 들어와 가지고 이쪽을 이렇게 해서, 자, 여기에 이렇게 주행 충전기 파워뱅크 매립을 해 드렸는데요. 저기 이사님은 여기 400A 파워뱅크와 2kg 인버터, 그리고 이 함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덮일 거예요. 그래서 가운데에 형상을 깔고 차박을 하실 예정이십니다. 제가 그것까지 보여드릴게요. 여기 멀리 예천에서 오신 사장님은 이렇게 이쪽에다가 스틸로 선반을 만들어서 수납함을 만드신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 오셨어요. 그래서 이 안에 인버터가 들어갑니다. 그리고 여기 시가잭 소켓하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매립을 해드렸어요. 어떠세요? 자, 이렇게 요런 컨셉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사장님은 여기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라 자전거를 가운데에다가 싣기 위해서 저 안쪽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고 캐리어가 있고 이 양쪽으로 저 스틸로다가 수납함을 만들어서 하판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식으로,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차박을 세팅하셨네요. 주행 충전기 50A, 아, 그리고 400A 파워뱅크, 2kg 인버터, 시가잭 소켓, 이렇게 해 가지고 가십니다. 그리고 이러한 주행 충전기나 파워뱅크 매립 문의는 유니테크 강원지사나 유니테크 파주 대리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하단에 전화번호와 연락처 넣어놓고 더보기란 또 클릭하시면 그 안에다가 업체 정보 자세하게 넣어놓겠습니다. 여러분 잘 구경하셨나요? 자, 탐구생활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